올라가서 모래판 위에서 크게 화이팅을 한번 외치고 이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수정 선수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씨름에 있어서 여자 씨름에 있어서 최고의 선수입니다.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결승까지 올라왔고요. 정지원 선수는 이 유도 국가대표 출신으로 씨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이번 대회 통합장사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힘이 이 몽골 장사를 능가하는 힘을 여자로서는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설창현 감독이나 김성환 감독 머릿속에 뭐 하여튼 선수들한테 맡겨야 됩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영리한 임수정 또 힘을 바탕으로 해야 되지 지금 기술로서 임수정을 꺾으려면은 네. 안 됩니다. 설창원 단장과 또 윤경호 감독인데 지켜보는 가운데 자 두 선수 3판 2선승제 결승 경기 자 이 선수들이 일어서는 과정 자체도 좀 힘들게 상대에게 좀 제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윤경호 감독도 뭐 실험으로서 장사를 차지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예. 자 어떻게 이렇게 영리한 선수를 상대한다는 건 아마 본인이 오랫동안 선수생활 개척했던 자 첫 번째 판 계속해서 정지원이 밀어보는데요. 자 장외가 됐습니다. 정지원 선수는 8강 전부터 계속 밀어치기 기술로 상대를 제압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좀 밀어치기 기술로 나왔습니다. 방금 같이 정지원 선수도 허리사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윤경호 감독한테 귀에 딸도록 들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발 잡고 밀어치기를 했다. 아 정말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잘 지켰고 임수정 선수는 아마 이 기술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우리 또 구례례 하면은 우리 또 민속 실험 심판위원장을 아, 역임했던 우리 또 신영길 심판위원장이에요. 자 왕년에 우리 또 구례를 대표했던 우리 실험판에 종사하셨던 분이죠. 과거 포청천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아 좀 눈매가 독수리처럼 매세웠습니다. 저에 네. 걸리면은 선수들이 반칙을 절대 하지 못했어요. 아, 그랬군요. 자, 5초가 흘렀습니다. 장외가 되면서 다시 삿발을 잡고 있는데 정지원 선수가 매섭게 밀어붙이고 아, 이번에 피가 나고 있어요. 워낙 세게 밀고 무릎을 찍었기 때문에 장외가 되면서 모래에 약간 쓸린 것 같습니다. 찰가상을 입었네요. 정지원 선수가 분명히 알고 돌릴 겨를도 없이 지금 상대에게 좀 밀리고 말았는데요. 자 재개됩니다. 정지원 선수가 밀어보는데 밀어치기! 첫 판은 정지원의 승리! 야 일단 힘이 기술을 제압했습니다. 그러나 정지원 선수가 지금 삿발을 놓치지 않고 당겨 붙이면서 첫째 판과 같이 두째 판에 이렇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첫째 판은 무효가 되었지만 자 두 번째 판을 성공해서 첫째 판을 가져가는 정지원 보시죠. 선수 그대로 밀어서 넘겨버리는데 정말 계속해서 신명수 해설위원이 여자 씨름의 이봉골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봉골 선수도 초창기에는 당기 붙이지 못해서 간혹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천성기 천하장사를 체크할 때는 이렇게 허리사발 잘 당겨 붙이면서 완벽하게 다리사발 허리사발 당겨 붙이면서 밀어치기를 했거든요. 그 옛 씨름을 이제 보셨다 좋아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두 선수의 대결이 이만기 대 이봉골의 대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여자 이만기, 여자 이봉골 선수 간의 대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지원 선수가 당겨 붙이면서 상대를 밀어붙인 데는 방법이 없어요. 예. 만약에 당겨 붙이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영리한 임수정 선수가 돌림배직이나 받아서 밧다리가 가능하지만은 지금같이 완벽하게 당겨 붙이면서 신장, 체중, 뭐 모든 힘에서 앞서는 정지원 선수를 당하려면은 어떤 측면으로 비켜가야 됩니다. 일단 임수정 선수가 한 차례 당했습니다. 정지원 선수의 밀어치기로 당했는데요. 과연 두 번째 판도 당할지 그리고 두 번째 판을 정지원 선수가 가져가면 통합장사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실험 6개월 만에 또 그것도 물론 뭐 국가대표로서 체력이 최고의 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가능하죠. 예, 두 번째 판. 자 임수정 선수는 아마 정면을 절대 상대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장기진을 하든지 예, 힘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 자, 두 번째 판 다시 한번 밀어보는데 자 임수정이 밀리면서 두 번째 판도 정지원이 가져갑니다. 자, 거제 시청에 가공할 힘 정지원 선수 승리 그러나 비디오 판독 요청하는 폴핑에 설창현 감독 설창원 겸 단장이죠. 자 왜냐하면 공격자의 발이 나갔느냐 공격자의 발이 먼저 나가게 되면 이것은 무효로 하고 다시 재경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공격자의 발이 자 여기에서 자 발이 뭐 임수정 선수의 발은 나갔습니다만 공격자의 발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유효로 판정이 될 겁니다. 비디오 판독 결과가 기다렸습니다. 이미
정지원 선수 연결된 기술이거든요. 관도 결과 청사파 선수의 발이 홍사파 선수의 발이 안에 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그렇죠. 일어났기 때문에 홍사파 선수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대0으로 정지원 선수가 임수정을 꺾고 이번 대회 통합장사 우승을 차지합니다. 실은 6개월 만에 힘을 이용한 그것도 아주 윤경호 감독의 작전을 잘 네. 받아서 삿발을 놓쳤다면 이런 좋은 결과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네. 정지원 선수가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박어 유도